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100엔당 1,000원 수준이던 원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어제 오전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소, 일본이 나홀로 완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진 탓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원엔 환율은 어제 오전 한때 800원대로 진입했다가 900원 초중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엔 환율이 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5년 6월 25일 이후 8년 만, 4월 말 1,000원을 넘나들다 불과 두 달 새 100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미국 유럽의 통화 긴축 기조 유지와 달리 일본만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을 고수하며 엔화 가치가 하락한 탓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격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도 0%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원화는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엔저에 일본 관광 수요가 폭증하며 5월 4대 은행 엔 환전액이 작년 약 5배에 달했고 1년 전 일본 주식을 2,832만 달러 순매도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실적 회복 기대에 3,442만 달러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이 저점에 가까워졌지만 당분간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BOJ가 현 통화 정책 고수를 지속할 것으로 표명함에 따라 가지고 연내 그래도 약세 압력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원 환율은 88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열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다만 일본은행의 정책 선회나 미일 금리차 축소 시 하반기 원엔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